어때요? 솔로 미쳤다. 솔로곡 대박인데요? 다행이다. 아니, 처음에 데모 받았는데 느낌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내주려던 거 엄청 참았어요. 이제 집 갈까요? 근데 제가 원래 솔로곡이 두 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고민을 엄청... 저기요, 혹시 우리 집 앞에도 오지 않았어요? 맞죠? 그때 나랑 눈 마주쳤던 것도 그쪽 맞죠? 에이씨. 너 뭐야? 사생 맞지? 어? 나 같은 놈들은 얼굴을 까야 돼. 아빠? 아빠? 아빠 맞잖아. 도망가지 마. 아빤 자존심도 없어? 내 이런다고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어차피 꽁꽁 숨기고 나타날 거면 나타나지 말든가. 내가 어떻게 아빠를 알아보라는 거야? 왜 왔어? 하숙집 문 고쳐준 것도 아빠야? 우리 딸 잘 지내는지 보고 싶은데 나설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 우리 딸 많이 컸네. 하나도 안 컸어.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평생 못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뭐 그 정도야. 자, 날개란의 셋이 데이트. 오늘의 게스트는 요즘 너무 핫하시죠. 사실 솔로 가수의 대표주자 박민정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사실 민정님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진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민정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러고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정 씨가 최근에 공개 연애를 하셔서 엄청 화제예요. 사실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해요. 생각보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좀 살짝만 어떻게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살짝 조금. 제 1호 팬이나 다름없는 분인데요. 너무 힘들 때 옆에서 팬분들만큼이나 저를 응원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팬분이야? 와, 아니 근데 또 오늘 현장에도 같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 계세요 혹시? 저 소름 돋는 분. 스튜디오에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집니다. 그냥 아주. 아니 나 사실 작가님도 막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유명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공개 연애하고 싶어요. 네? 이제 대스타가 되면 노리는 남자들이 더 많아질 텐데 밍밍이 내 여자다! 어? 공표해야 곁에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요? 정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 외모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 한 6점? 아예 솔직하게 대답해야죠.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린다? 안 돌린다? 이건 솔직히 안 돌릴게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어? 그 공백 뭐죠? 대답 못했는데. 아유, 없어요 진짜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국민 여동생의 남친 타이틀은 누가 가져갈지. 지금까지 솔로로 돌아온 박민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밍밍님 동과장님? 뭐야? 우유만 씨도 여기 살아? 네, 여기가 제 집인데. 전 이거 보고 왔는데요. 네? 아, 그게 아이,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들으려고 한 건데요. 아. 아니, 그래서 우유만 씨가 여기 하숙집 운영한다는 거야? 네, 맞는데요. 우유만 씨가 하는 하숙집이면 말이 달라지지. 일도 그따위인데 집이라고 다르겠어? 에? 어? 과장님! 과장님!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밍밍님! 집은 진짜 괜찮은데? 네? 아니, 둘러보고 가시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 해서 밍밍 역할을 맡은 박민정입니다. 네, 이제 밍밍 역할은 좀 이제 아이돌인데 망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센터를 맡고 있던 친구인데 아무래도 아이돌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생활고도 겪고 되게 상처도 많이 받는 친구예요. 이제 그러다가 하숙집에 들어가면서 유만이한테 좀 위로도 받고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밍밍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음료 드시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땀 흘리시는 것 좀 봐. 감사합니다. 어제 그 토마토? 어제 저 알아보신 거였구나. 주문하시겠어요?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도 진짜 지겹다. 장난입니다. 한 7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중간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엄청 9점, 10점까지는 완전 연예인이니까 저는 제 얼굴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렸다가 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저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전 몸매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왜 한숨을 쉬신 거죠? 그냥 지금은 이제 살이 쪄서 좀 몸이 일자가 됐는데 살을 진짜 극한으로 빼고 나면 그래도 나름 골반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리부터 골반 라인을 제가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숨겨지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선 외관으로는 무쌍이고 웃는 게 예쁜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요. 제가 서사가 제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 아,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사실 취미라고 하기에는 뭐 롤이나 메이플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그냥 혼술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우선 게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다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뽑으라고 했지만 다들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약간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들 플레이해보시고 여러 명과 사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